이번에 그 모의고사 문제 이제 풀이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문제 보면은 산적 화물선입니다. 산적 화물선. 산적 화물선 불급 캐리어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곡물이나 뭐 우리 광탄, 철광석이나 뭐 석탄 그런 거를 실어 나르는 부증기선에 해당되는 선박이거든요. 그 부증기선인 그 A 선박이 공선으로 항해 중입니다. 공선. 이제 공선이기 때문에 뭐 공동훼손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이제 그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수항으로 항해 중에 광양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다른 선박이 B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상기 충돌 사고로 인해서 A 선박은 이제 승미부 그러니까 선미부 배 뒤쪽 부분에 프로펠러하고 이제 러드는 우리 그 방향타 하는 그 장치거든요. 그 러드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펠러하고 러드에 이제 손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선박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면은 우리 추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러드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이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손상이 나게 되면은 선박 자체가 이제 움직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인선을 수배해가지고 유수항으로 출항한 유수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유수항으로 이제 예인 후에 이제 연구 수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은 이제 예인을 냈으니까 부조비하고 예인비하고 해가지고 3만 US 달러고요. 수리비가 선체 손상 수리비가 10만 US 달러. 근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시간의 할증 작업비가 1만 달러. 그리고 이제 선적 바텀 쪽에 손상도 있어가지고 바텀 쪽에 이제 수리했는 게 이제 전처리 비용 2,000 이제 방청 도료 1회 도장하는데 4,000 방호 도료 1회 도장하는데 4,000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손상 수리, 러더 손상 수리가 5만 달러, 3만 달러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면 하부 쪽 손상이다 보니까. 드라이도크가 필요해서 도키지가 베이직 투데이 2만 달러 그리고 이제 체가료 도크듀가 10일 동안 5천 달러씩해서 5만 달러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A 선박의 충돌 수리를 충돌 손상에 대한 수리를 하는 데서 소요된 비용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대선하고 이제 그 충돌이 났기 때문에 상대선하고 이제 충돌 협상을 진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양선 중간에 먼저 충돌 과실 비율이 60대 40 A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보게 되면 A호 유리 어떤 경우에는 A호가 불리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리하다는 것 자체는 과실 비율에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40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상대선은 이제 60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과실 비율을 보게 되면은 A호 40, B호가 60 이렇게 배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비가 이제 A 선박은 양선박끼리 충돌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손해배상을 주고받는데 결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합의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구조비는 3만 달러로 인정받았고 충돌 손상 수리는 22만 US 달러 인정받았고 불가동 손해는 10만 US 달러 인정받았고 그리고 상대선 B 선박은 충돌 손상이 20만 불가동 손해가 10만 화물 손해액이 10만. 이렇게 해서 총 40만 손해가 됐습니다. A 선박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300만 US 달러고 ICC 헐 조건이고 34RDC 그리고 디덕터블 5만 달러 그리고 MDAD도 적용돼 있어요. MDAD 머신어리 데미지 어디셔널 디덕터블 이것도 3만 달러 그리고 A의 정상 시장가액은 250만 US 달러일 때 직업보험금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고 앞에 이제 구조비하고 이제 A 선박의 충돌 손해 단독해손 부분 정리하는 거하고 충돌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만든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프로펠러 쪽에 손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MDAD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펠러 손상이 났을 때 프로펠러는 이 MDAD 자체가 뭡니까? 머신어리 파트에 손상이 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MDAD가 적용이 되려면은 ITC 6.2.2부터 6.2.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버스팅 오브 보일러, 보일러의 파열이나 차축의 파손, 그리고 레이턴드 디펙트, 선원의 과실, 그리고 선원이나 뭐 선장 이런 악행, 그리고 용선주나 뭐 차틀러들의 과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시너리 파트에 손상이 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MDAD가 한번 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프로펠러는 MDAD가 적용되는 머시너리 파트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고 원인 자체가 충돌이라는 거죠. 충돌이기 때문에 이 MDAD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도식으로 보게 되면은 여수항에서 출항하다가 목적항으로 가는 도중에 비슨바고 충돌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여수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구조비 3만 달러 발생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체 손상 수리비, 아까 봤던 손상 수리비 발생되고 양선박은 이렇게 충돌 협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충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실 때 우리 A선박, 우리 선박의 충돌 손해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상대선으로 배상해야 될 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배가 상대선으로부터 회수할 것을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RDC이기 때문에 요건 그 구조비까지 있고 공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비는 선박의 손해방지비용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칼럼을 손해방지비용 RDC, 아니 단독에선 RDC 그러고 이제 뭐 선주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칼럼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제일 먼저 그 순서대로 비용을 쭉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겁니다. 구조비부터 먼저 발생이 되잖아요. 구조비 3만 달러. 그래서 구조비는 공선 상태고 그리고 화물도 안 실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A선박만 구조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A선박의 손해방지비용을 그 다음에 충돌손상수리 먼저 충돌손상수리비 10만 달러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손상 수리비. 근데 여기서 일단 지금 요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뭐냐면은 오버타임 차지. 그러니까 시간의 할증 작업 비용하고 그 다음에 버텀 트리트먼트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왜 요걸 구분하냐면은 오버타임 차지나 버텀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 전액이 다 보상이 된다면은 굳이 차감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인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오버타임 차지나 버텀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발라내가지고 별도로 처리하시는 게 그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간 할증 작업비 만 달러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텀 페인트 요거 2천, 4천, 4천이니까 만이지 않습니까? 만 달러를 차감한 8만 달러만 일단은 단독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할증 작업비용 시간 할증 작업비용 만 달러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간 할증 작업비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선주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시간 할증 작업 하는 이유가 배를 빨리 가동시켜 가지고 빨리 수리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배를 빨리 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선주의 불가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선주의 조치인 거지 보험 메타에서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자기한테 이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 비싼 시간의 할증 작업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시간 할증 작업 비용은 인정을 안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리기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수리기간이 단축이 되면은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드라이도커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하루에 몇만 불씩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면은 그만큼 수리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감되는 한도까지는 시간의 할증 작업 비용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입니다.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 그래서 아까 질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산적화물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적화물선. 산적화물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전기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로 보게 되면은 택시 같은 개념이죠. 택시나 화물차 개념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화물에 따라 가지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별도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부정기선의 해상이 되고, 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여객선.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시간, 그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대표적인 게 대부분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이하실 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여객선하고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동남아를 움직이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출항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산 광양 뭐 인천을 거쳐 가지고 중국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오사카항에서는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기항한다. 부산항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기항한다. 뭐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화주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아 우리 화물이 운송이 필요하니까 오사카에서 부산이 운송이 필요하면은, 아 오사카에 며칠 도착하니까 그때 화물을 배에 실는 거죠. 그런 선박이 정기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스케줄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들은 예외적으로 오버타임 차지를 그냥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시간의 할증 작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할증,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어떤 게 작업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루에 이제 8시간 근무 시간만 땡 하고 나머지 2시간 작업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오버타임 차지 인정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불가피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뭐 정기선도 아니고 불가피한 작업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수리기간 단축. 수리기간이 3일 단축됐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절약되는 비용이 뭐냐? 지금 절약되는 비용은 우리 데일리 베이스로 청구되는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데일리 베이스로 청구되는 게 그거 도크듀 데일리 5,000달러씩 청구되는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에 5,000달러면 15,000달러가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만불을 투입해가지고 15,000달러를 절감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천액다. 인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절감된 게 5천이다, 5천.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절감된 비용까지만 인정됩니다. 근데 절감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버타임 차지 전액다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만달러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겁니까? 이제 바텀 트리트먼트 비용. 선저 처리 비용. 선저 처리 비용은 우리 ITCR 15조에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바텀 페인트 비용은 일단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그 바텀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신환된 철판이 있을 때 그 신환된 철판에 대해서 페인트 칠하는 것에 대해서 AC1회 도장, First of Anti-Corrosive Coating이거든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AC1회까지. 그러니까 전처리를 포함한 AC1회. 페인트는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나무나 이렇게 칠할 때도 항상 표면부터 깨끗하게, 그 사포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부터 깨끗하게 칠해야 돼요. 선박도 마찬가지로 뭐 샌드 블라스팅 작업이나 이런 전처리 작업을 먼저 거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AC 페인트. 요게 안티 코록시브 해가지고 방청도를 해가지고 녹을 슬지 않게 하는 도료를 통상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칠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철판이 나올 때, 칠판이 이제 제작돼 나올 때 미리 1회를 칠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통 뭐 어떤 경우에는 1회만 도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회든지 2회든지 뭐 문제의 지문에 따라가지고 2회면은 1회만 인정해주면 되고 2회면은 반만 인정해주면 되고 1회면은 그냥 1회 다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C1회 도장까지만, 전처리를 포함 AC1회 도장까지 비용만 수리비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전처리 비용은 그 앞에 처리하는 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주면 돼. 그 다음에 AC, 요거 1회만 했으니까 1회 전액 다 인정해주면 돼. 그 다음에 AF 도장은 요거는 방오도료라고 그래가지고 뭐 따개비나 이런 것들 이제 그 배 아래쪽에 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끼게 하는 도장이거든요. 요것도 뭐 통상적으로 2회를 칠하는데 요 케이스는 좀 1회 도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후 비용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손주 보상으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바텀 페인트 전체 중에서 만 달러 중에서 6,000달러만 합리적인 수리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손주가 부담해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까지 등이 됐고 프로펠러 손상 수리비. 프로펠러는 뭡니까? 뭐 충돌 사고 나서 자기 손상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의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러더 손상 수리비 3만 달러. 이것도 충돌로 인해 가지고 A선박에 손상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선박에 단독의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그 다음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도크 사용료. 베직 투데이 2만 달러 하고 그 다음에 도크 듀 10일 동안에 5천 달러씩 해서 5만 달러 총 7만 달러가 발생이 됐는데, 이 도크 사용은 순수하게 뭐 선주 수리나 다른 수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체 보험 수리가 다 부담을 해요. 만약에 선주 수리가 있었다라면은 선주 수리와 배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예제로 제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험 수리만 위해서 도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험 수리가 다 부담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 많아서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방지비용 3만 달러, 단독에선 24만 6천 달러, 선주 4천 달러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우리 일단 A선박에 불가동 손해 남아있죠. 불가동 손해. 이 불가동 손해 같은 경우에는 선체 손해는 말 그대로 물보험 개념이고, 선박에 그 손상이 났을 때, 수리했을 때 합리적인 수리비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가동 손해나 뭐 영업적인 손해 이런 부분은 선체 보험에서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가 부담하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A선박의 손해액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선 손해, 상대선 손해액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선 손해액을 정리하실 때 우리 RDC 같은 경우에는 ITCR 8조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8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 충돌이 나가지고 상대선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 해주냐? 상대선의 전체의 손해, 그리고 상대선의 그 전체 손상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 기간 동안에 불가동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불가동 손해, 그리고 상대선에 적재되어 있던 재물의 손해, 충돌로 인해 가지고 상대선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나 뭐 재물의 손상이 났다. 그러면 그 손해, 그리고 그 재물이 손상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재물도 뭐 불가동 손해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RDC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상대선 손해 보게 되면은 일단 충돌 손해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선 B호의 충돌 손해, 그건 상대선의 전체 손해지 않습니까? 그거는 RDC에서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선, 요 불가동 손해도 상대선 B호의 불가동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선의 불가동 손해. 그리고 화물, 상대선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 그러니까 상대선에 적재되어 있던 재물의 손해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항목 전체 다가 우리 A선박의 선체보험에서 RDC 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럼 보상이 가능한데 다 주느냐? 다 주진 않죠. 자기 과실 비율만큼.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호의 선체 손해, B호의 불가동 손해, 그리고 적재 화물, 화물, B호에 적재된 화물의 손해까지 합쳐가지고 40만 불이 돼가지고 A선박의 과실 비율 40%만큼만 어디? RDC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대선에 줄 거는 요거 다 지금 다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거, 우리 손해에 대해서 상대선으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손해 구조비 3만 달러,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충돌 손해 우리 A호의 선체 손해 22만 달러, 그 다음에 우리 A호의 불가동 손해 10만 달러까지. 그래서 어떻게? 상대선 과실 비율 60%만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데, 먼저 요 구조비 3만 달러에 대한 60%, 18,000 달러는 손해방지비용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에서 차감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충돌 손상, 우리 A호의 충돌 손상 수리비 22만 달러에 대한 60%인 요 13만 2천은 여기서 부담했지 않습니까? 단독에서. 그러니까 단독에서 차감해줍니다. 불가당 손해에 대한 60%, 6만 달러는 불가당 손해 누가 부담했죠? 선조가 직접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차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조비 3만 달러 해가지고 60%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차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돌 수리비 22만 달러에서 60% 요거 해가지고 정리해 주셔도 되고, 각각 별도로 정리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손에 정리했고 상대선으로 대상할 거 정리했고 우리가 회수할 것까지 다 지금 정리됐어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은 항상 그렇습니다. 충돌은 이렇게 충돌이 나게 되면은 항상 자기 손에 먼저 한번 쭉 정리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배상해 줄 거 그 다음에 받아올 거 이렇게 배분만 해 주시고 그러면은 학기 내면은 손해방지비용 단독에선 RDC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체범죄 지급보험금은 손해방지비용하고 단독에선 또 지급이 될 거고 RDC는 항상 보고 3, 4RDC인지 4, 4RDC인지도 봐야 되고 부보가액, 보험가액금액이 이거보다 적게 되면은 보상이 안 되는 그 전체 다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방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해방지비용 많이 쓴 달러인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부보가액보다 부보가액이 저거 뭐냐 그 정상시장가액 사운드마켓밸류보다 많이 더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 전에 일부보험 처리가 할 필요 없는 전부보험에 해당이 돼가지고 전액 다 보상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에서는 다 그냥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RD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어떻게 해도 3, 4RDC였죠. 근데 부부가액 자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부부가액 때문에 그 감액될 이유는 없고 전액 다 되는데 3, 4RDC만 적용합니다. 16만 불에 대해서 4분의 3인 12만 불 이렇게 정리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가지고 합계 24만 6천 달러를 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디덕트블을 적용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돌이기 때문에 뭐 시너지 파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MDAD는 적용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디덕트블 5만 달러만 차감해서 지급보험금 19만 6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